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카카오,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소치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. 법조계 안팎에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 창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. 금감원 특사경은 은행법,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.